Ladies and gentlemen, to prepare for takeoff, Yeah, 여러분, 저 드디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모스크바까지 10시간 가고 그 다음 러시아에서도 3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또 결국은 제 고향 파장 젤라빈스크 왔습니다. 자, 여기 추워요. 연하 한 1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기 왜 혼자 있을까요?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제 엄마한테 오늘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서프라이즈 준비했거든요. 택시 잡고 어머 집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가서 짜잔 이렇게 나타나려고 합니다. 자, 엄마 집으로 갑시다. 왜 이렇게 춥냐? 근데 갑시다. 자, 여러분 안전하게 엄마 집 앞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눈이에요. 러시아에서 3월이 봄이 아니라 아직 겨울입니다. 지금부터 미코지디의 엄마의 스페셜 이벤트 시작해봅시다. 짐이 너무 무거워. 근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여보 보고 싶다. 남편 없는 게 지금 되게 불편하게 느껴요. 여러분 문 앞에 왔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 되게 떨리는 건데. 엄마 집이겠지? 연락해 봅시다. 들었어. Ты что ли в 4 утра спишь? Ну, почему? Так... Почему-то. Да,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овремя это приехал. Ой, рада. Рада, раздевайся, заходи. Давай. Да, ребята,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자고 있었어요. 고생해. 끝이 보인다. 이제는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너무 졸려서. Good morning, 여러분. 러시아 아침입니다. 자, 러시아 아침이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데 왜냐? 러시아 아침 식사 너무나 맛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오늘 팬케이크 만들어준대. 그래서 러시아에서 팬케이크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유 넣고요. 자, 러시아에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팬케이크 만들 때 첫 번째 꼭 항상 잘 안 된대요. 확인해 봅시다. 엄마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지. Ну, давай смотреть, будет ли первый блин комом. 냠냠냠, 여러분 이게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잼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고기랑 같이도 먹어도 되고 뭐든 좋아하는 게 다 여기 넣어서 먹어도 돼요. 이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꼭 항상 잘 안 돼. 예, 엄청 맛있을 거예요. 슈니 выливай просто, чтобы до краев не было. Подальше. Я. Вот, а ты во мне сомневалась, а? 30 лет я умею блины жарить, ну. 여러분 다지도 않았어요, 어? 왔어요, 솜씨가 장난 아니다. 야하하하, 엄청 맛있을 거예요. Да совсем. С икрой едят. Вот. И макают куда можно. Такие и в сметану. Хоть куда. Я вот тебе кажется, в мандрочке. Ома тебе сойдет, если я не хочу тебе сойдет, он гонает куда. На вот там. 엄마랑 할 일 할 겸 조금 쇼핑할 겸 마마 안녕하세요.
우리 시내로 왔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 외국 사람 너무 많아. 아, 러시아 사람 너무 많아. 러시아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게 외국으로 온 느낌이 있어요. 우리 도시의 한강 보여드릴게요. Мама, какое у нас в городе самое романтичное место? Наверное, наш мост через нашу полноводную реку Миас. А почему оно романтичное? Потому что тут можно что? Потому что тут можно с него прыгнуть. То, что тут уточки. Ой, а их так много, им не холодно? Им не холодно, они здесь зимуют. Большинство, они перелетные сюда летят, потом вся стая улетает. А почему-то часть остаются. И люди их ходят, тут и кормят. И они знают, что здесь хорошая кормушка. Сзади вас находится одно из самых увлекательнейших аттракционов нашего города. Хотите ли вы прокатиться на этом аттракционе? Это колесо обозрения, оно самое высокое в нашем городе на 75 метров. У меня уже первых 2 метров уже сердце замирает. Там красиво, наверное. Ну, пошли кататься. Ибун, ну гунди, а что? Ленин им не да, Ленин. Сорёнте буто, иннен. Чё как сандри им не да. Какие чунян наре. Сарами мани муасо, а не мон кун концерт тоши весо, кун концерт исмя. Йоги ду сарамдри да муасо та кати. Менчоры понэнен гоё. Кэ Соул сичон чоро. Иге ури гохянге сичон им не да. Кисса. Снимать меня? Здесь, здесь посмотрим, и кире иннен конмульдери та хан 2층밖에 없어요. 2층, 3층 이렇게 옛날 건물들인데 이유가 옛날부터 완전 서련 때부터 이 건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높은 건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도 이거 마음에 들어요. 되게 옛날 분위기가 나니까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우리 도시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납니다. 여보, 여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여기 데이트 해야 되는데 오빠가 왜 없냐? 여보 나를 같이 와. 응? 여기 저기 러시아 말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뭔가 러시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태원이냐? 이런 느낌. 여보 봐봐 얼마나 예뻐 그치? 여보 나이미 여기 와서 우리 엄마랑 셋이로 데이트하자. 내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내 속에 한국의 따뜻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날씨가 불었어요. 어? 봐봐요, 트램! 우리 도시에 지하철이 없어요. 옛날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필요 없었는지 몰라 멈췄어. 결국 지하철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램 치나요. 우리 지난번 여기 오빠랑 왔을 때 오빠가 되게 재미있게 탔었는데 여보 기억해? 봐봐 트램 안녕하세요. 이렇게 1년 내에 딱 한 번 여기 엄마 집으로 놀러 와야 되는 것 같다. 힐링이 되게 되더라고요. 힐링이 돼.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와 겨울 왕국이다. Let it go, let it go. 아, 너를 잘했으면 좋겠어. 나 왜 너를 이렇게 못하지? 안타깝게. Let it go, let it go. 귀에서 피 안 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겨울이 추우니까 봄에 와요. 똑같이 눈도 있고 죽고 싶은 정도로 춥지 않으니까 러시아 겨울을 즐기고 싶으면 봄에 와요. 리허집이면은 뭔가 이벤트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날짜를 바꾸면 어떨까? 남편한테 며칠 뒤에 출발한다고 하고 깜짝스럽게 집에 나타나면 블랙! 진짜로 남편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할 일은 다 했지만 그래도 엄마랑 시간 많이 못 보내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오면 어때? 아니요. 그렇게 원하시면
Чивидар!